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I love you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레전드 아이노를 가지고 무려 129마리의 공룡들을 만날 거예요. 함께 탐험도 하고 대결도 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만나봐요. 레전드 아이노의 스타터 팩을 한번 오픈해 볼게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짜잔! 스타터 팩에 이렇게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스틸 카드는 15장이 들어있고요. 다섯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초록색은 반지, 노란색은 목걸이, 파란색은 벨트, 빨간색은 장갑, 보라색은 지도예요. 카드에는 이렇게 별로 등급이 나타나 있는데요. 1성 카드와 2성 카드가 스타터 세트에는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판이 들어있어요. 우와! 그리고 여기 다이노필드랑 스핀 메달이 있어요. 이 회색 부분이 다이노필드고요. 가운데 검은색 메달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요. 메달은 총 3개가 들어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메달을 끼고요. 그리고 여기 반짝반짝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게 뭐지? 오? 이 안에 QR코드가 들어있어요. 이 QR코드는 이따가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와, 궁금한데? 이 메달에는 스페셜, 카운터, 공격, 방어, 스킬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돌려서 착! 돌려서 착! 멈췄을 때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메달에 있는 QR코드가 너무 궁금한데요. 모바일 게임부터 시작해볼까요? QR코드를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인식을 시켜주면은 우와! 공룡을 획득했대요. 등록을 한번 시켜볼게요. 우와! 이렇게 불꽃을 쓸 수 있는 공룡인가? 스킬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엄청난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스킬은 바로 뾰족한 이빨이에요. 인식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스테고 주니어인 것 같은데요. 맞다! 이 메달이 많을수록 공룡들을 많이 인식시킬 수 있나 봐요. 그럼 메달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맞다! 이 레전드 아이노 스핀 메달 카드 세트가 있었지? 바로 이 랜덤 세트에서 메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는 카드와 스핀 메달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스핀 카드 두 장과 파라 주니어라는 공룡이에요. 그럼 한번 여기 있는 랜덤 카드들을 이용해서 한번 메달을 획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공룡 메달들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공룡들을 하나씩 넣어볼까요? 어떤 공룡부터 넣지? 완전 신나! 다 귀여운 아기 공룡들 같아요. 공룡들이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공룡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29마리의 공룡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 봐요. 어마어마한데? 한꺼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공룡들 다 들어왔다! 이렇게 공격 기술들도 카드에다 나와 있고요. 여기 공룡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이 파티에 편성하고 파티에 빼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공룡들을 파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공룡들을 파티에 한번 편성해 볼게요. 이게넥스 크로노. 그럼 이제 공룡들도 가득 획득했으니까 탐험을 떠나볼까요?
탐험 스타트! 탐험가의 길이 열려있어요. 탐험가의 길로 먼저 1단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탐험 시작! 출발한다! 파라주니어 볼 등장! 어떡하지? 공격부터 해야겠다. 일단 공격! 방어! 솔! 방어! 꼬리 감길! 이겼다! 우와, 첫 번째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파라주니어 공룡이 나타났어요. 먼저 스킬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방어부터 할까? 방어의 공격! 이렇게 공격할 때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한 것 같아요. 소울이 모자른데 다시 한번 방어! 이번에도 강공격에 파라주니어가 졌습니다. 와, 강공격이 진짜 강력한가 봐요. 두 번째 새로운 정글이 열렸어요. 그럼 두 번째 정글 지역도 한번 떠나볼까요? 두 번째 지역도 이크티노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소울을 먼저 얻은 다음에요. 소울과 공격을 합치고요. 소울을 한 번 더 얻은 다음에요. 그리고 강공격으로 보내주지! 오! 유라 대결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또 다른 지역이 열렸는데요. 11가지 지역을 돌면서 많은 공룡들을 만날 수 있대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럼 이번엔 한번 보드게임도 해볼까요?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했던 공격이랑 방어 기술을 이용해서 게임을 해볼 수 있어요. 약간의 덧셈과 뺄셈도 이용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플레이매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긴 스킬 카드 슬롯인데요. 각각의 슬롯들이 있어요. 목걸이 슬롯, 반지 슬롯, 지도 슬롯, 벨트 슬롯, 장갑 슬롯, 이렇게 카드를 올려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메달을 올려줄 수 있어요. 한번 세팅된 메달은 순서를 바꿀 수 없고요. 3개의 메달이 올라가죠. 그리고 아웃된 메달은 아웃존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HP 게이지가 있는데요. 1부터 25까지 게이지가 있는데 스핀 메달에 나온 HP 게이지와 카드에 있는 HP 게이지를 모두 합산해서 여기에 나타낼 거예요. 근데 게임은 혼자 하긴 조금 심심할 것 같은데 같이 할 친구 없을까? 유라 유라, 뭐하고 있어? 트리키라, 마침 잘 왔다. 나 지금 레전드 다이노 게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넌 공룡 대표, 난 인간 대표. 게임?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줄게. 같이 하는 거지? 좋아, 한번 해보지 뭐. 그럼 이제 스킬 카드를 한번 나눠 가질 텐데요. 15장의 스킬 카드를 이렇게 섞어서 먼저 위에 있는 3장의 카드를 오픈을 할 거예요. 3장의 카드를 오픈해서 원하는 카드는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세팅을 해줍니다. 유라는 반지 카드를 세팅을 하고요. 나머지 두 카드는 버려야 해요. 이렇게 총 4개의 카드를 유라는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로 HP 게이지 카드를 채워줍니다. 다섯 개를 채워주고요. 마찬가지로 트리케라톱스에게도 카드를 15장 줬어요. 이 카드를 지도 카드, 장갑 카드까지, 스테고사우루스도 마찬가지로 4장의 카드를 세팅을 했고요. 스핀 메달이 이렇게 섞어서 먼저 하나, 둘, 세 개 세팅을 해주고요. 유라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를 세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스핀 메달을 한번 장착시켜 볼게요. 먼저 1번 스핀 메달부터 장착을 시켜주고요. HP가 15고요. 카드에 있는 HP를 더하면 1, 2, 3, 4니까
HP는 총 19가 됩니다. 이 여분의 카드로 19를 표시해주고요. 트리케라톱스, 이번에 너 차례야. 넌 HP가 몇이야? 내 HP는 13이야. 그럼 13에 14, 15, 16, 17. 어? 나보다 조금 낮잖아? 트리케라는 17이고요. 유라의 HP는 19로 시작을 합니다. 이 HP는 에너지를 뜻하기 때문에 이제 1까지 내려와서 오바가 되면은 기는 거예요. 레디 셋 스핀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힘껏 돌려볼 거예요. 레디 셋 스핀! 착! 화살표가 가리키는 스킬은 스페셜 3! 어! 유라는 스페셜 3에다가 스페셜 2가 더해져서 스페셜 5가 되고요. 레디 셋 스핀! 공격 7? 공격 7인데요. 공격 4가 더 있어요. 공격 11! 유라의 스페셜 5가 차감이 되고요. 그리고 트리케라톱스는 12, 유라는 11칸이 내려갑니다. 스페셜은 엄청 강력한 스킬이에요. 레디, 셋, 스핀! 1, 2, 3, 4, 5! 레디, 셋, 스핀! 스페셜 샴! 또 나왔다! 1, 2, 3, 4, 5, 6, 7! 유라의 승리! 첫 번째 스핀 대결을 유라가 승리했습니다! 우후! 이렇게 되면 이제 아웃된 카드를 버리고 아웃된 스핀은 여기 아웃 메달에 두어두고요. 새로운 스핀 메달을 장착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 스핀 메달. 흑! 첫 번째 대결은 졌지만 두 번째 대결은 쉽지 않을 거야, 유라. 나도 이제 감 잡았어. 유라는 아직 HP 게이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어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아우! 유라의 승리! 한 번 더 해, 유라! 좋아! 하지만 오늘 이겨서 이 기분을 만끽하고 싶으니까 내일 할까? 공룡도 만나고 탐험도 즐기고 대결도 하고 게임을 통해서 덧셈 뺄셈도 할 수 있는 레전 다이노.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들도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전 다이노,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